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 자유통일당에서 광주광역시 남동구을 조직체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서 자유통일당 당대표 특보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선언을 국민들에게,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공표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국민들 혼란들, 또 지금 현재 그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애국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만 나라가 지금 현재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의 여망들, 또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시민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나라를 자경화 공산주의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울러서 포퓰리즘적인 어떤 예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아울러서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느 것도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애국 국민들의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5.18에 관한 그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5.18 목사로서 5.18을 하나의 이 선거에서 캐치프레이즈로서 내세우면서 정말 이 나라에 5.18로 인해서 전체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자, 이 나라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 5.18의 진상을 밝힘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아울러서 이 5.18의 진상을 알림을 해가지고 여러 지금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 여러분들이 이 5.18 진상을 확실하게 알므로 해가지고 광주의 명예를 되찾읍시다. 광주의 명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와 광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핸디캡을 안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핸디캡을 찾고 명예를 찾고 또 우리들의 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 5.18의 진실과 그리고 이런 진상을 올바르게 이야기할 적에 모든 명예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광주에 나가서 광주 일보사의 여러 기자분들과 만났고, 또 사장님도 만났고, 또 시장님과 또 시장 비서실장도 만나고, 5.18 기록관의 관장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책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책이 뭐냐?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리고 이런 책을 각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래서 광주에 왔는 목적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 진실을 알림과 동시에 광주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5.18의 진실, 왜곡된 이런 하나의 허위로서 나오고 있는, 수십 년간 왜곡되게 나오고 있는 이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리고, 제가 이 사실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광주 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스스럼 없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광주, 그 당시 검남로와 충장로 그 일대의 지역이 지금 광주시의 남동구을로 알고 있는데, 이 남동구을 지역에서 남동구을 지역 주민들과 또 아울러서 광주 시민들 전체와 함께 같이 앞으로 맥락을 함께 하면서 같이 이 뜻을 우리 만방에 알립시다.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에 친구도 많습니다. 아는 지인도 많습니다.
또 기관장들도 또 사업하는 분들도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 올팔에 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다들 입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스스로 입을 열 수 있게 하고 이런 분들이 스스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시민들 앞에 나와서 정말로 광주 5.18의 진실을 이러하라 또 아울러서 그 왜곡된 진실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와 같은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포퓰리즘 식으로 흘러가 있고 또 5.18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5.18 유공자가 지금 광주에 많이 있죠. 그 5.18에서 정당한 유공자는 여우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유공자는 여우를 받아야 하지만도 그렇지만도 지금 엉터리 유공자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국회와 언론과 법조계에 또 선관위에도 엉터리 유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유공자가 나라를 갖다가 좀 먹고 있습니다.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국민의 혈세를 다 깔아먹고 있고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 이 엉터리 유공자가 나라를 지금 이제 좌편향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좌편향과 공산주의 하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청와대와 주사파가 앞장을 서고 있는 이런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막고 이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이 지역에 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 지역에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에 이 지역에 관해서 정말로 잘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많이는 없습니다. 하지만도 몇몇 아는 분들 지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이 지역과 광주시와 전라도 일대를 정말로 올바른 이 역사관을 소지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사적생의 자세로서 제가 여기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 아시고 제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그때 그 당시에 ROTC 출신으로서 공수특전다 11 공수지대장이었습니다. 이 지대장으로서 활동했던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리고 그때 그 당시에 북한 특수군과 핵심 추종 세력들을 향해서 최초 발포 명령을 했던 장군인입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발포 명령자에 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 자유권 차원에서 국가 수호적인 차원에서 정의의 차원에서 했던 지극히 정당한 발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함께해서도 알리고 정말로 이걸 알므로 해가지고 이 5.18에 가장 의심스러운 3대 핵심 국민들의 5.18의 핵심 의혹 그것도 다 밝혀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저의 모든 행동에서 일거수일투족에서 저의 어떤 진실을 밝힘과 올려서 이 진실을 밝힘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봐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삽니다. 또 광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전라도 호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함께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영원히 이 지상에서 앞으로 빛나는 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꼴찌 나라 북한과 함께 하겠다 거지 나라와 함께 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5.18의 진실을 알리는 이런 목적으로 저는 생면 부지의 땅으로 왔습니다. 이 땅으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모든 신명을 바쳐서 이 몸을 투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저를 아껴주시고 질타를 해주시고 우진을 끊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저와 또 토론하실 분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밤이라도 낮이라도 밤 12시가 넘어도 토론하시겠다. 오십시오. 저의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가 문을 24시간 동안 열어놓고 여러분들 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5.18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국가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언제라도 환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적에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이제까지 잘 몰랐던 분, 올팔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 올팔을 배워가시고 있는 분, 또 이 나라가 이 땅이 기생충이 많다. 지금 영화 기생충, 그 기생충의 역할을 한 자가 과연 누구냐, 또 이 나라의 암덩어리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그런 걸 분명히 알 적에는 정말로 이 나라가 올바르게 나갈 것이며, 이 기생충을 박멸하고 암덩어리를 치켜를 할 적에는 나라가 정말로 올바르게 설 수가 있고, 온 국민이 정말로 우리 전 세계에서 지투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내는 걸 여기 광주, 먼저 여기 남동구 을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을 걸로 믿고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 받겠습니다. 저 광주 5.18 단체가 왜곡된 그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전체 전라도인들이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런데 네. 실제로 광주 분들이나 전라도 전체 통틀어서는 그분들이 사실은 진실된 게 따로 있다면 그거는 밝히라고 내놔야 됩니다. 내놔가지고 네. 정말로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그때의 5.18 이게 제대로 이제 밝혀지면은 광주 사람들 아니면 전라인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 그 명예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전라도 내지는 광주의 진정한 적은 누구냐? 5.18 단체라고 봅니다. 그 5.18 단체가 왜곡돼가지고 전체 전라인들을 다 욕을 먹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진상 규명을 해라 해가지고 그 진실을 밝혀서 우리의 명예를 벗겨라, 뭐 예를 들어서 명예 회복을 시켜라 하는 거는 그 전라인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잘못된 네, 거는 예,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강조를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 설득을 하시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미 아는 사람이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정관 목사도 그런 저 북해군에 들어온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금방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지금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라도 또 호남지방 또 광주 시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지만도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이권 관계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나라로부터 엉터리 그 어떤 보상금을 받을 건 못 받는다. 나에게 어떤 끈이 떨어진다. 그런 것이 겁이 나가지고 진실을 이야기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권 단체 5.18 단체들 150개가 넘는 5.18 단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들을 이번에 일일이 방문을 해서 그 단체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것이 뭔지 또 그 단체장과 책임자들을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숙지하면서 과연 당신들이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한 사람 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쁘게 알면은 올바르게 행동을 못하지만도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알면은 그 사람이 반대로 힘을 내세울 때는 두 배, 세 배 이상의 힘이 나옵니다. 플러스 힘이 나옵니다. 반대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친 힘이 플러스로 해가지고 나올 적에는 꼬빼기 두 배 이상의 힘이 나옵니다. 그런 힘을 우리 역도에서 나오는 유도에서 나오는 그런 역작용을 이용하면은 광주에서 비록 제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광주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란으로서 바위치는 이런 격의 싸움인데 어떻게 감히 하겠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제 인생에서 계란으로서 바위를 여러 번 박살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진실은 가려지는 거니까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네. 현재 거주하시는 건 어디입니까? 지금 주소는 대구인데
지금은 서울에 와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사무실을 갖다가 내서 있는데 서울역 앞에 5.18 사무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있는데 그 이유는 이 5.18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서울역 앞에 사무실을 내서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사실은 이번에 출마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고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종용했고 처음에는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이 5.18 목사로서 5.18을 알다면은 5.18 그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출마를 해야 의미가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래서 위험을 물어서고 그 지역으로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당을 선택하셔야 될 건데? 정당은 여기 자유통일당에서 나갑니다. 자유통일당 오늘 뭐였죠? 오늘 지체. 임명장을 받았는데 지금 자유통일당 광주광역시 남동구을 조직책 하나와 또 하나는 자유통일당 당대표 특보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